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예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갓 재미있는 얘기로 지나가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화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고장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날마다 고운 자색 옷을 입고 부엌들을 불러다가 호화로이 연락을 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집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헌대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종기가 나가지고 피고름이 흐릅니다. 개들이 핥았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먹고 살았습니다. 말만 들어도 흉측하지요. 정말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 있는 곳은 천국이니까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 불로 떨어졌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서 목이 마르고 고통스러우니, 그러다가 위를 쳐다보니 나사로가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불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나 그 요구는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거기서 갈 수도 없고 여기서 올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구를 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지금 살아있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말해주십시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권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동안에 전해야 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살아있는 동안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예화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지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그렇다면 거지에게 무관심한 사람 다 지옥에 간다면 안 갈 사람 누가 있을까요? 거지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여기 부자가 이렇게 피고름이 흐르고 헌대를 앓고 있는 냄새나고 더러운 거지에게 얼마나 얼마나 잘해주었습니까? 정말 착한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안 쫓아냈으니까요. 죽는 날까지 그대로 문전걸식하도록 놔뒀습니다. 대문간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먹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착한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나쁜 짓 해서 지옥에 간 걸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거지 나사로가 그렇다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갔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고 나쁜 짓 많이 한다고 지옥 가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서 구원이 좌우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다 죄인입니다. 죄로 인하여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